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LA 이제 조명, VLA 3.0 이상에서 사용하는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네, 원래 조명이 선라이트 하나밖에 없죠. 네, 좀전 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놨던 거 지운 거고요. 자, 이제 기본 세팅 네,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저는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디언스맵으로 바꿔줬어요. 풀펄스에서 이디언스맵 바꿔줬고 앰비언트는 사용하겠습니다. 앰비언트 20 정도 줄 거고 네 이렇게 세팅은 이 정도 만들 거고요. 아웃풋 크기는 1000으로 할게요. 1000으로 하고 매치 뷰폴트를 해서 뷰폴트 크기랑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명에서 선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네, 선라이트 부분은 이제 외부 조명, 외부가 있을 때, 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HDRI 맵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할때 다루고요. 네, 선라이트는 일단은, 뭐, 그냥 설정을 바꾸지 않을게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렌더 해보면, 뭐, 당연히, 어둡겠죠? 네, 어둡게 나오고 있고요. 정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재질도, 원래, 있던 대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이제 저랑 거의 비슷할 텐데,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명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에서 뭐, 네. 플랜 라이트. 플랜 라이트는 이렇게 조명을 하나 만들 건데, 바깥에다 만들게요. 플랜 라이트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플랫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플랫 라이트가 이제 파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이 플랫 라이트는,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방향은, 빛이 나오는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 좀 전에, 플랫 라이트를, 제가 만들었을 때 흰색이었는데 파란색 면이죠. 렌더링을 해보면 네, 조명은 하얀색 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빛이 나가고 있죠. 네, 안에 들어가서 볼까요? 네, 여기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쪽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나 뒷면은 어둡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돌려주셔야 돼요. 네, 리버스 페이스는 네, 예전 버전에서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는 하지 마시고 돌리세요. 네, 리버스 페이스 면 뒤집기 기능인데 네,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리버스 페이스 말고 그냥 면을 이렇게 직접 돌려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조명을 두 개를 네, 만들어 놨고요. 씬 1번으로 다시 들어가서 렌더를 해보면 일단 뭐 조명 밝기가 아직 어두운 상태라서 똑같죠. 별 그냥 그큰 효과가 없는데 조명의 밝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어셋 에디터 VLA 3.0 이상에서는 이 VLA 모든 설정을 이 VLA 어셋 에디터에서 다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클릭해서 조명 부분 첫 번째 만든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만든 게샵 다시 1번이니까 여기서 조명의 값에 인텐시티 값을 높여주시면 네, 빛이 밝아지겠죠. 첫 번째 거는 제 우측에 있는 조명이고 이거 샵 1번은 저 앞부분에서 통로에 있는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자, 그래서 근도를 해보면 1번 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제가 지금 우측에 있는 걸 높였기 때문에 우측에서 빛이 타고 들어와서 이쪽 벽이 밝아졌고, 저 뒤는 그대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용도로 사용할 때, 좋습니다. 뭐 끄고, 만약에 여기 뭐 창문 같은 걸 여기다가 내가 만든다. 이렇게 해서 창문 같은 거를 벽을 뚫어서 창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놓고 렌더를 해보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때도 스탑해서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1번에서 300은 원래대로 30으로 해주고, 새로 만든 거에서 여기를 600 정도 할게요. 600 정도에서 조면, 여기서 지금 빛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고, 렌더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정지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스탑 버튼 누르지 않고 창을 닫아버리면 렌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빨간 표시 이거 있는 것도 렌더가 진행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더 눌러서 스탑을 렌더를 꼭 해주시던가, 아니면 창에 있는 빨간색 스탑일 때는 이걸 눌러주셔야 렌더가 멈춥니다. 자, 그리고 플랜 조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렌더를 하셨을 때 지금 보면 이제 하얗게 광원이라고 돼 있는 이 하얀 부분, 네모난 익스포저 하이라이트 번을 낮춰서 보면은 요 광원, 요 네모난 거 있죠? 요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뭐 당연한 거 같이 보이지만, 이런 조명이, 이 광원이 보이면 저 배경이 안 보인다는 건데, 배경이 안 보이면 문제가 뭐냐면은 또 알파 값도 이렇게, 알파 채널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명에 옵션에 가보셔서 인비저블을 체크해 주시면, 인비저블을 체크해 주시면 렌더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알파 채널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렌더도 저 바깥에 외부가 보이는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이제 PNG로 하시면 당연히 이제 그 PNG로 저장하면 이만큼 뚫려서 뭐 배경을 합성한다던가 이런 거 하실 때 좋겠죠. 그래서 꼭 인비저블 체크는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거 인비저블은 꼭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꼭 해놓는 게 좋고요. 뭐 참고로 이제 이 옵션들 보면 더블 사이드는 양쪽에서 나온다는 거. 제가 아까 파란색에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체크하면 파란색에서도 나오죠. 디퓨즈는 뭐 이제 그 어펙트 디퓨즈 이 그냥 뭐 빛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영 색깔이나. 그럼 이제 스페큘러는 어떤 광택에 이게 이 조명이 역할을 한다. 이거는 리플렉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 네모난 게어이 리플렉션이 체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거울이라던가 주변에 반사체가 있는데 이 네모난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은 밝히고 싶으나 이 네모난 조명이 거울이라던가 어떤 반사, 이제 스탠이나 크롬 같은 것들, 뭐 하이라이트가 있는, 있는 플라스틱, 이런 데에 저 그림, 이 조명 네모난 게 보이고 싶지 않으면 이걸 체크 해제하시면 이 부분이 빛은 나오나, 빛은 나와서 주변을 밝게 하긴 하지만, 반사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정도는 기능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100%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얘는 필요에 따라서 반사되는 모양이 싫을 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no decay는 이제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no decay는 decay가 없다는 거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는 기능이 해제가 돼서 그냥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조명을 여러 개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좀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크는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조명, 플랜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다시 얘는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갔고요. 이렇게 해서 플랜 조명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스피어 라이트는 별로 그렇게 저는 네 많이 쓰진 않는데 스피어 라이트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쓰진 않습니다. 뭐 근데 그 느낌은 플랜 라이트랑 거의 설정이 유사해요. 네, 보시면 30도 있고 옵션 인비저블 이런 것 중에 똑같고요. 간혹 얘를 뭐 태양광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얘를요, 선을 끄고 얘를 대신해서 저 멀리다가 놓고 얘를 태양광 대신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얘는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거라서.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는 네, 스팟 조명인데요. 네, 스팟라이트는 조명, 스팟라이트는 렌더를 해보시면, 설치하고 렌더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왜 우리 그, 무슨 뭐, 뮤지컬이라던가 공연장에 가보면 그 나오는 스포트라이트.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 강렬하죠, 빛이. 네. 스팟라이트에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팟라이트에서 중요한 거, 인텐시티 값은, 네. 빛의 강도, 플랜이랑 같고요. 뭐 스칼라는 색깔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 앵글은 아까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꼬깔 콘의 모양인데 이걸 뭐 늘렸다고 해서 얘가 커지진 않는데 얘를 두 배로 해버리면 렌더하실 때이 밑에 영향 빛이 들어가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두 배가 넓어지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넘브라 앵글은 얘를 0.5 정도로 하고 렌더를 해보면, 네, 빛이 퍼짐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동그랗던 느낌이 없어지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느낌이 없어졌죠. 네, 조명이 전체를 밝히고 있어요. 네, 상당히 부드럽게 전체를 밝히고 있죠. 네, 0.5를 0.1로 한번 해볼게요.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번에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비추고는 있지만 경계 부분이 매우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네, 멈추고 부분 렌더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속도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데이션 되듯이 빛이 부드럽게 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페넘브라의 앵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0으로 놓으면 다시 저 부분이 선명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 네, 봤고요. 옵션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 디케이 기능이 조금 중요한데 이 디케이 기능을 인버스나 인버스 스퀘어로 해버리면 빛이 매우 약해져요. 네, 약해지면서 네, 지금 보면 빛이 영향이 없죠? 빛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네, 지금 보면, 네, 빛이 안 도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3000으로 바꾸고 렌더를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3000을 했더니 이제 여기 빛이 나오고 있죠?
자, 저 부분은 그러면 왜 갑자기 저런 옵션이 있느냐? 1000으로 해볼게요. 일단 저 기능이 주는 거는 단순히 조명값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빛이 도달하는 그 범위가 그 빛이 멀리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분만 밝혀주고 멀리 가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팟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공간에 쓰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저기 막 여러 개를 쓰거든요. 근데 아까 리니어 상태로 있으면은 빛이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여러 개를 일단 놔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범위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참고로 복사되는 조명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복사되는 조명은 지금 이게 다 예를 들면 하나를 가지고 다 복사를 했죠. 참고로 복사되는 조명은 조명이 추가되지 않고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복사되는 조명은 조명값을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가 다 변하죠. 자, 콘 이렇게 돼 있고 인버스로 돼 있는 걸 다시 원래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보여요. 엄청나게 밝죠? 빛의 값은 네, 원래 값으로 30으로 낮추고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렌더를 해도 네, 엄청 밝아요. 왜 그러냐면 빛이 상당히 멀리 가 있고 강한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빛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빛을 다시 한번 또뭐 1로 낮춰볼게요. 그래서 엔더를 해보면 네, 1 정도면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서의 빛이 네, 좀 하여튼 빛의 도달 범위가 좀 멀다고 보시면 돼요. 멀어서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좀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네, 30으로 다시 놓고 얘를 인버스로 두면 1번수로 두면 네, 여기다가 1000으로 만들어도 네, 어떻게 되냐면 네, 조금 한정된 영역, 그러니까 내가 비춘 영역에서만 빛이 조금 들어가고요. 컨트롤하기가 일단 조금 쉽습니다. 빛이 여러 개일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인버스 스퀘어 바꿔볼게요. 인버스 스퀘어도 인버스 스퀘어 하면 더 빛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인버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만으로 바꿨는데 만으로 하니까 조금 밝아졌죠. 그래서 정확한 차이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눈에 보이는 차이죠. 이렇게 차이가 심한 차이인데 인버스 스퀘어 리니어는 스팟라이트를 쓰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 쓰시면 스팟라이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때 저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네, 수치는 네,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사용하실 때좀 어려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스팟라이트를 주고 지금 제가 인텐시티 이렇게 5만에다가 인버스 스퀘어까지 적용을 했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이 수치는 뭐 기억을 해두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두우면 자꾸 높이세요. 높이는데 네,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게 화이트가 이 바탕이 화이트라서 이게 밝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두운 재질이라면 이렇게 밝기 또안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뭐한 10배를 해주셔야 또 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명을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취소를 해서 이 스팟라이트는 여기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네, IS 조명은, 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창을 열어서 뭔가 그 IS 파일을 찾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IS 파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클릭해서 열기 누르고요. 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지금 IS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조명은 클릭을 하는 순간 IS 파일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여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IS 파일은 조명 값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예, 대부분 뭐 조명 회사나 이런 데서도 뭐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뭐 그냥 뭐 시중에서 구매하시는 조명들 또는 뭐 비싼 조명, 뭐싼 조명들 모두 다 조명의 뭐 느낌이나 어떤 빛의 강도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파일 하나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네, IS라고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뭐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조명의 모양들이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외치는 조명들의 모양들이 다 다르듯이, 네,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때 IS 조명을 쓰신다고 보면, 네,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IS 조명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렌더를 해보면, 네, IS 조명 쓰시고 렌더 해보면 역시 되게 조명이 약합니다. IS 조명은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저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조명값이 그냥 단순히 약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내를 생각하신 다음에 카메라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외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나 뭐 노출 같은 것들이 빛이 풍부하니까 괜찮은데, 실외 내에서는 빛이 풍부하지가 않죠. 그래서 작은 조명 하나로도 빛이 공간을 밝혀주긴 하는데, 카메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람 눈의 동공이 외부에 있을 때는 동공이 되게 좁아졌다가 어두운 공간에 딱 들어오면 되게 어둡죠. 이유는 동공이 좁아져 있는, 그러니까 노출을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니까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터널로 들어가 보니까 빛이 이제 그 동공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빛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공이 넓어지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내에 있는 작은 조명 하나로도 좀 밝게 공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에서, 이 톱니바퀴 세팅에서 빛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실외에서 렌더를 했던 세팅이라서 빛이 잘 나왔다면 실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어두운 거예요. 조명을 이렇게 써도. 예, 조명을 써도 빛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플랜이라던가, 네, 스팟라이트에서 제가 조명값을 막 높여서 썼던 것은 이 세팅이 실외의 세팅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내로 들어오니까 어두운 거죠. 네, IS 조명은 다시 말하지만 조명값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가 당연히 어둡다고 생각한 그뭐 조명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빛의 세기가 어둡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 IS 조명 쓰실 때는 네, 빛의 강도를 좀 세게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인텐시티 값이 있죠. 네, 여기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네, 이 값을 높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5만 정도 해볼게요. 5만 해보고 엔더를 해보면, 네, 조금 빛이 나오고 있죠. 5만. 수치가 엄청나죠? 갑작스럽게. 네.
납해주고 다시 5만을 10배, 50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서야 빛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나오죠. 네, 역시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이 벽면이 재질이 어두운 재질이라면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어두운 이런 재질이라면 제가 이거 직접 전체 다 선택해서 어두운 재질이라면 빛이 또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더 밝게 해주셔야 조금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조명, 지금 빛의 모양도 좀 대충 보이시죠? 바닥에서도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뭐 전시기나 아니면은 뭐 상업 공간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조명들의 효과를 주시려면 IS 조명을 쓰시면 됩니다. IS 조명 옵션을 몇 가지 볼까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여기서 IS 조명에서 IS 파일을 바꾸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해서 다른 IS 조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명들 IS 조명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다 조명들 보면은 여기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조명을 끄는 거예요. 이걸 끄면 조명이 꺼지겠죠. 이렇게 해서 조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해보면, 간접 조명 효과들을 예를 들어서 준다. 간접 조명 효과. 간접 조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단 재질을 좀 집어 넣을게요. 일단은 벽면에다가 제가 블릭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재질을 줬는데, 이런 간접 조명 효과를 주려고 제가 여기 모델링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조명액을 이때 조명을 여기다가 이 플랜라이트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천정 부분, 일단 천정 부분 재질도 살짝 어두운 재질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이쪽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추천하는 방법은 IS 파일 쓰시는 게 나아요. 아, emissive 파일을 쓰시는 게 나아요. emissive 라이브러리에 emissive가 있죠. emissive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material에서 new material에서 emissive로 하나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emissive 재질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자, 이 emissive 재질을 여기서 이렇게 입혀 주도록 할게요. 자, 색깔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질을 색깔을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전체를 돌아가면서 재질을 줬고요. 씬 1번으로 가서 보면 자,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만 조금 보이죠? 자, 제가 재질을 벽면의 위쪽이 아닌 옆면에다가 준 이유는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재질로 지금 그 이미시브 재질은 발광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미시브 재질로 주는 조명은 될수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좋겠죠. 뭐 실제로 뭐이 내부 구조를 뭐 만들 게 아니라면.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해보면 여기 틈에서 간접 조명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글씨에서 조명이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가 뭐 좋은 빛을 낸다던가 하는 경우는 다 이미시브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그래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MLC 문제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이 네, 여기서 그 별도로 조명 세팅들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메쉬 라이트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메쉬 라이트를 적용해주면 좀 노이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이미시브 재질 이 덩어리에 재질을 입혀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메쉬로 했을 경우 좋은 점은 메쉬로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은 저는 이 광원 자체가 예, 메쉬로 했을 때는 여기 조명에 지금 메쉬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에 보면 인비저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비저블 되는 거 말고는 크게 저는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조명 빛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좀 덩어리 하나가 없어졌죠. 네, 이미시브는 보이고 있고요. 네 저거 말고는 크게 장점이 네 저게 뭐큰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재질은 이미시브는 네, 옵션에서는 네, 인비저블은 없고요. 네, 일단 다 보여지는 형태로 네, 트랜스퍼런시 컬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안 해봤었는데 네, 없어지니까 조명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미시브 재질은 그 조명을 없애진 못해요. 다만 네, 없애진 못하지만 다만 네, 이미시브 재질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노이즈가 적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예, 노이즈가 적습니다. 이미시브 재질 쓰시면 되고, 이미시브 재질에서 조명의 색깔, 요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정이 돼야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 제가 이미시브 컬러를 바꿨는데, 이 이미시브 컬러를 바꿔야 재질이 컬러가 바뀌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달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 빛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 제가 에디트에서 바꾸면 색깔 적용이 안 되고, 네, 여기서, 이미시브 컬러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인텐시티는 빛의 강도고요. 빛의 세기. 네, 이렇게 해서 이미시브 재질로 간접 조명 효과 내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메쉬 조명도 뭐 조금 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옴니라이트도 예, 스폿이랑 비슷하고요. 예, 옴니 조명은 사방으로 빛이 나가는 형태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옴니 조명. 예, 여기 인텐시티 디케이가 인버스 스퀘어로 돼 있으니까 빛의 강도가 엄청 세야진다는 거죠. 그래서 5만 정도 주셔야 빛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5만 정도를 줘야 빛이 나오는데 뭐 전구 같은 데를 대신해서 얘를 쓰시면 전구 표현 같은 걸 쓰시면은 이제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스탠드 조명 같은 거 있죠? 스탠드 조명의 내부에 이 예, 옴니 라이트 정도를 넣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얘는 뭐 기본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인비저블 같은 옵션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돔라이트는 HDRI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 조명 세팅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